청주군은 지난 6월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예산리 충원탑에서 추념식을 진행했습니다. 청주군은 지난 4일 군청 대강당에서 6월 청원조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주군은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가 안보에 대한 교육을 4일 군청 대강당에서 실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린 성주 백지원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청주군은 지난 6월 6일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예산리 충원탑에서 추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숭고한 애국정신과 위훈을 기리기 위한 이번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각급 기관단체장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한곤 군수는 애국의 대가가 말로만 끝나지 않고 국가유공자들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예우를 다하고 넋을 기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올해 성주군청은 참배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충원탑 데크와 안전울타리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4일 군청 대강당에서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청원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청원조회는 모범공무원과 자랑스러운 군민에 대한 군수표창을 시작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리더입니다라는 주제로 안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이날 마지막 청원조회를 가지는 김한곤 군수는 참회 조수입 5천억 달성, 예산 5천억 달성, 1, 2차 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현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민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터를 닦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사드 문제와 인구 5만 달성 등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주군이 더 나은 복합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공직자들에게 부탁의 말도 전했습니다. 성주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국가 안보에 대한 교육을 4.1 군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현 상황을 인식하고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리더입니다라는 주제로 대한민국을 내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교육에 초청된 김정자 강사는 선열의 희생으로 지켜낸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한 사례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요소와 북한의 현 정세를 분석해 통일이 미래이며 통일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성주군은 지난 6월 8일 성주여고에서 찾아가는 군 공공기관 인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결혼과 출산, 가족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강의는 인구와 미래정책연구원 박경미 인구교육 전문 강사를 초청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점과 가치관 정립기에 있는 청소년의 인식 변화를 위해 올바른 가족관 및 결혼관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학교 이외에도 20, 30대 젊은 연령층이 집중된 군부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선남면은 6월 4일 제23회 환경의 날을 맞아 강사랑 하천정화 운동을 실시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주최한 가운데 환경공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성주군환경보호과와 선남면사무소, 선남면환경지도자회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선남면 선원리 가죽정교 일대에 방치된 폐기물 1.3톤을 수거하고 낚시꾼들에게 낙동강 수질환경 개선의 중요성을 홍보했습니다. 김건석 선남면장은 낙동강 하천 등 취약지역에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클린 성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성주 게시판입니다. 오는 6월 20일 수요일 10시부터 성주 실내체육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오는 6월 18일은 지금은 많이 잊혀지고 있지만 민족 4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단오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오날 가족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고 본격적으로 찾아올 여름에 대비하는 세시풍속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단오날 풍습을 생각하며 가족과 이웃들을 챙기고 또 명절 분위기를 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